삶에 아 이거 어때? 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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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그러면은 다시 아 나왔어. 축하 케이크님 감사합니다. 아 고쳤어. 감사합니다. 축하 케이크님. 아 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볼까요? 아 코키님 감사합니다. 신곡 축하 축하 비비 노래가 공중파 방송에서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기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코키님 감사합니다. 아 공중파 방송에서 제 노래가 아 예 개꿀 재미겠는데 예 대박 재미겠는데 감사합니다. 황금 사슴님 감사합니다. 황금 사슴님 황금 돼지 황금 사슴 예. 비비님의 작품들은 언제나 믿고 듣는 좋은 곡들이죠. 통수 좌파 썸너 신곡 탄생 축하드립니다. 비비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고 또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 드디어 시작해 볼까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났네. 예, 아, 음향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가 뭐라고 해 저기 그 이제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돼 믹싱 작업은 아날로그 장비를 거쳐서 믹싱을 받기 때문에 아날로그 연결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아날로그 연결이 되는데 마스터링 할 때는 제가 디지털 연결로 바꾸거든요. 디지털 연결로 바꾸면은 이 이제 얘가 소리 라우팅이 좀 달라져.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아날로그 파일을 열어도 얘가 디지털 연결로 인식을 하니까 지금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세팅이 방송 세팅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향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고쳤습니다. 아, 아이고 힘드네 이거. 예, 평상시엔 없는 일인데 지금 신곡 작업하는 날 디지털 연결했으면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서 신곡 발표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딨니 여기? 어딨어 이? 여기 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딨니 신곡. 발표회 신곡 썸 아니 통수좌파 썸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게 노래 한방 때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딴딴딴따다 이거 한번 가고 가는데 시간이 음향 조절 때문에 넘어가 패스 패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수좌파 썸머 어디 갔냐 야, 나와봐.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이 좌파 새끼들의 이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좌파의 몰라. 과거에는 좌파들이 분열로 망한다는데 왜 분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좌파들이 왜 분열을 합니까? 그거는 지들끼리 통수를 쳐서 그런 거야.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먹고 그거를 이렇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통수는 내가 다년간 다수의 걸들을 만났을 때는 뭐 서울 여자들도 통수를 많이 치고 뭐 사실 통수 치는 데는 뭐 그 지역별로의 특징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예 그건 여자에 국한된 얘기고
자구당강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통수회가 깜짝이야. 예. 분홍잠이 한다발님 감사. 비비님 분홍장미 한 다발 하나름 안겨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분홍장미 까시는 빼고요. 좌우당간 좌파들의 몰락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었죠. 이 새끼들의 분열은 결국 지들끼리의 통수구나.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건들 우리가 이제 조국 새끼 조국 사태도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자본주의를 비판해왔던 아는 척하고 깝치던 역겨운 지식인의 뒤통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이 뒤통수 치면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조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뭐 조로남불은 이제 조국이라는 새끼에 국한되나 보다 했는데 뭐 사실 우리는 이제 운동권 새끼들이 그런 새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윤미향 사건이 터지고 또 박원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박원순을 실드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 그동안 꼴패미를 팔아먹었던 이런 좌빨 새끼들 이 다양한 새끼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서로 간에 통수를 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 우파 진영 입장에서는 거의 팝콘 먹고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는 통수 좌파라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수 좌파 그러면서 여름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진심을 너에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진심을 너에게 이제 후반 작업을 막 하고 있고 막 이제 할 때에 이게 다 터졌어. 다 터지는데 특히 저를 굉장히 음악적으로 괴롭혔던 사건이 뭐냐 바로 이 그 역겨운 우리나라 애국가 앞에 감히 역겨운 북한 새끼들의 이 원시 부족가 그렇죠 이 새끼들 원시 부족이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북한은 원시 부족이죠 걔는 나라가 아니야 걔네는 우리 땅에 불법적으로 와 있는 원시 부족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 그 원시 부족의 원시 부족가를 감히 우리 애국가 앞에 붙여놓은 거야.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작업이 진심을 너에게로 만드는데 계속 요것만 생각이 나다라는 거죠. 어쩌겠어. 막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내가 아껴놓겠다. 그러면서 진심을 너에게로 완성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자. 두루스칵 두루두 이러면서 만들었지. 근데 지루해. 노트가 하나밖에 없어. 이 노트가 하나밖에 없고 야 이걸 가지고 별 생쇼를 해도 노래가 지루해. 너무 지루하다. 안 되겠다. 개성하자. 많은 개선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던 거죠. 그래서 이번 노래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실험성을 시도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 노래가 이게 이 더운 날에 이 답답한 사운드랑 섞이면은 아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빵 하고 터지면서 바닷가가 연상이 되면서 시원한 바람 여름의 그늘 비키니의 여자들이 보이며 그런 거 있잖아 어떤 해변가에서 뭔가 해변가를 놀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가벼운 그 밝은 그런 느낌과 어두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겨운 이 어두움을 섞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저의 그런 실험적인 음악적 실험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해서 들어가서 테마를 좀 잡게 됐죠.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맑고 밝은 느낌 그리고 그래서 이거 bright 그리고 이 어두운 dark 이 두 개를 섞어서 간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간만에 저희 어떤 급조 음악의 정수, 예, 실험성과 의식의 흐름에, 예,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음악적 실험성을 넣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주제를 막 온갖 주제를 다 넣고 싶었지. 뭐 보면 우리가 뭐 방금 봤던 이 원시 부족과 사용 논란, 윤미향 논란, 박원순 논란, 또 페미 좌파의 침묵 논란, 뭔가 뭐 오일장 무슨 뭐 박원순이 남자 친구 사람이라 뭐 남자 사람 친구라는 개소리 나오고 뭐 별별 얘기 많았잖아요. 이런 거 다 넣고 싶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 그동안 내가 너무 정치 음악을 안 했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이거 빼야 돼요. 이럴 때는 빼야 돼. 깔끔하게 포기해야지. 다 넣으면 벌써 노래가 막 10분 넘어가. 그러니까 다 빼고 무슨 뭐 이게 주둥 안에 닫고 있는 조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다 빼고 이제 굵은 것들만 이제 다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또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우파 유튜버들이 예, 나대다가 돼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파 유튜버들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야. 통합당이 우리를 손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쉴드가 없어. 쉴드가 없어갖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요럴 때 제가 가사도 아 이거 위험하다 했고 상당히 완화시켜가지고 노래를 많이 좀 뭐 조금 가사를 많이 완화시켰어요. 진짜 많이 완화시키고 최대한 제가 그래도 좀 완화시킨 상태에서 코믹하면서 또 진지하게 또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게끔 했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처음에는 진짜 평범한 가요처럼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예 일단은 예 여기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듣고 오시죠. 통수 좌파 서머. 준비해 주시고 예. 헤드폰, 예. 이어폰을 꽂아주시고 갑니다. 통수 좌파 서머. 위로 나 태울 듯 나는 노려봐도 너는 울지 않은 눈물 닦고 이 음악에 몸을 담아주면 이건 선물 높아지는 언더만큼 몰라버린 집값도 내 꿈에 더욱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끈 발끈 화끈하게 날아막힌 문제인 꿈 이 새끼 어떻게 할 수 없고 돌아버리겠어 안 그래도 짜증나는 나를 긴 빠진 연미라 감싸고 돌고 돌아친 머리까지 왔다 돌아버린 놈 이제 작정하거든 북한 닮아가리든 불렀던 내 국가 나오기 전에 촌스런 북한 원시 부족가 북한 원시 부족가 북한 원시 부족가 동수 맞은 내 국가 동수 맞은 내 국가 북한 원시 부족가 북한 원시 부족가 너나 들어 너나 들어 실컷 들어 북한 원시 부족가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는 밝은 북한 원체 부족가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부족가가 꺼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부족가가 꺼 못할 너란 걸 그리고 너
나란 일하는 놈들도 싹 강놈 강놈 두개꾼은 영민하기도 하네 강놈 강놈에 오늘 TV에 나온 뉴스 어떤 아줌마가 나와 흘려 더러운 뉴스 더러운 땀방울만큼의 거짓말 한 스푼 숨 모르는 586 아줌마의 악수 육수 다 마르기 전 또 터진 좌파의 생수식에 남아재 버르기도 전에 더 멀리 멀리 떠나버린 586 꼰대 조용할 날 하나 없네 또 잘 파나 감성 또 좌파들 포르네 북한 어제 부족가 어제 부족가 북한 어제 부족가 통수 맞은 애국가 북한 어제 부족가 북한 어제 부족가 너나 들어 너나 들어 실거 들어 북한 어제 부족가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는 빨간 북한 어제 부족가 애국가마저도 북한 어제 부족가 가까 애국가마저도 북한 어제 부족가 가까 좌파놈들 패밀을 통수 통수 여가번호 피해자 통수 여자 표만 받고 생까는 것도 좌파란 걸 아는 몇 안 되는 내 노래 팬도 통수 민주당은 인권을 통수 통수 문재인은 국민을 통수 지들 편 잘못은 무조건 실드 치고 보는 역겨운 좌파놈들 지들끼리 통수 네, 이렇게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신곡 통수 좌파 썸머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래에서 사실은 이렇게 귀를 좀 사로잡는 악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 목소리가 나오죠. 예. 앙앙앙 앙앙앙 예. 그 목소리는 사실 제가 제 목소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D 코드거든요. D 코드에 시작해서 이 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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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반에 입력을 시켜놓고 제가 피치로 아아오 아오 이러면서 이제 연주를 했죠. 그래서 VR에 그 배치를 해갖고 이 노래를 메인 악기로 제가 앞에다 전면에다 깔고 나왔습니다. 또 뭐 이런 드럼 비트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무겁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트한 파트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라이트하게 뭔가 편하게 가는 느낌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가 바뀌잖아요. 갑자기 다크하게 확 바뀌면서 이 역겨운 북한 원시 부족가를 등장을 시키면서 어떤 그런 음악적인 풍자, 어떤 그런 디스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계획은 제가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오케스트라 느낌으로 빠바바바 이런데 너무 파워가 약해. 파워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러내고 이제 브라스 계열의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깔아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박수 소리가 나와요. 클랩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짝 하고 이 소리가 아니라 차착 이거야. 어. 잘 들어보시면은 두 개의 박수 소리가 교차가 되는데 착, 으, 착, 으, 착 이게 아니라 으, 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박수 소리가 두 개가 겹쳐도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예, 그런 거 그런 효과를 왜 만드냐면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뭐 EDM이라던가 이런 댄스곡들 아주 비트가 짝짝짝 쪼개지는 댄스곡이면은 그냥 박수 소리가 한 번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노래가 약간 비트가 느리고 그룹을 타야 된다 이럴 때는 박수 소리를 약간 그 두 개를 엇박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훨씬 더 리얼한 사운드가 나오고 좀 소리가 늘어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늘어지는 느낌이 하나의 그루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리얼한 느낌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 박수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흥겨움이 만들어지는 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들썩였다면 그 박수 소리가 무의식에서 자꾸 그거를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 두 개를 교묘하게 교차를 시키면서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박수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은 두 개 소리가 따닥 따닥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이게 그렇게 자극을 시킨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듣고 올까요? 일단 한 번 더 듣고 다음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죠. 위로 나 태울 듯 나는 노래 봐도 너는 울지 않아 눈물 닦고 이 음악에 몸을 담아줘 이건 선물 높아지는 언더만큼 몰라버린 집값도 내 꿈에 더욱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끈 발끈 화끈하게 날아막힌 문제인 꿈 이 새끼 어떻게 할 수 없고 돌아버리겠어 안 그래도 짜증나는 나라 긴빠진 연미라 감싸고 돌고 돌아친 머리까지 왔다 돌아버린 놈 이제 작정하고도 북한 닮아가리도 불렀던 내 국가 나오기 전에 촌스런 북한 원지 부족가 북한 원지 부족가 북한 원지 부족가 동수 맞은 내 국가 북한 원지 부족가 북한 원지 부족가 너나 들어 너나 들어 실거 들어 북한 원시 부족가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는 바가 북한 원시 부족가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시 부족가 가고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시 부족가 가고 강놈 강놈 두개꾼은 예민하기도 하네 강놈 강놈에 오늘 TV에 나온 뉴스 어떤 아줌마가 나와 흘려 더러운 뉴스 더러운 땀방울만큼의 거짓말 한 스푼수 모르는 586 아줌마의 악수 육수 다 마르기 전 또 터진 자파의 생소식에 낱맞아 버리기도 전에 더 멀리 멀리 떠나버린 586 꼰대 조용할 날 하나 없네 또 잘 팔아 감성 또 좌파들 포르네 북한 원시 부족가 북한 원시 부족가 북한 원시 부족가 동수 맞은 애국가 북한 원시 부족가 북한 원시 부족가 너나 들어 너나 들어 실거 들어 북한 원시 부족가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는 빨간 북한 원시 부족가 애국가마 더더 북한 원시 부족가 가까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보조가 가까 Too far, too far away. Too far, too far away. Yeah. 접하놈들 패밀을 통수 통수 여가 보는 피해자 통수 여자 편만 받고 생까는 것도 접하란 걸 아는 몇 안 되는 내 노래 팬도 통수 민주당은 인권을 통수 통수 문재인은 국민을 통수 지들 편 잘못은 무조건 실드 치고 보는 역겨운 좌파놈들 지들끼리 통수 예, 또 들어봤습니다. 아, 그 클랩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연속도는 거 연속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약간 클랩 소리가 밀리는 듯한 원래는 정박인데 사실은 앞에 에, 붙으면서 예, 예 이거요. 이건 만들면서 바로 나오더라고 이 춤은 그렇게 약간 밀리면서 독특한 어떤 느낌을 주죠. 이번 노래는 제가 그 믹싱을 할 때부터 앞에 진심을 너에게 작업 때 배웠던 음향적인 것까지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작업을 해갖고 상당히 좀 편하게 진행을 했던 노래예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마스터링을 한 22번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갖고 계속 바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브라이트 파트랑 다크 파트로 나눠서 보면은 브라이트 파트에는 악기가 되게 많이 나와 코러스까지 나오니까. 근데 다크 파트는 코러스가 없고 그냥 랩 하나랑 비트만 나오니까 둘의 레벨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둘의 레벨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마스터링에서 너무 감성을 해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다크 쪽에 음을 올리든지 왜냐면 이쪽이 볼륨이 작으니까 얘를 올리든지 아니면 브라이트 파트의 모든 그 소리들을 다 줄이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다크 쪽은 올릴 대로 다 올려놔서 이 브라이트 쪽에 전체를 다 볼륨을 내려갖고 평탄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앞에서 제가 진심을 너에게 때 작업 때 배웠던 음향에서 수치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몰랐으면은 그냥 통과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치에서 말해주니까 이제 아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다시 고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브라이트 파트와 다크 파트의 베이스는 똑같은 걸 썼어요. 드럼 비트는 달라져. 드럼 소리나 편곡들은 다 달라지는데 하나가 공통점으로 맞추는 게 이제 베이스 소리예요. 베이스 808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 소리가 볼륨이 달라요. 브라이트 파트 때는 약간 좀 작게 나왔다가 뒤로 갔을 때 그러니까 뒤로 그 다크 모드에서는 볼륨을 어느 정도 레벨을 채워줄 걸 필요하니까 베이스음을 돌려서 사실 저음부로 레벨링을 좀 올린 그런 편이죠. 잘 들어보시면 베이스가 소리가 그 다크 파트에서 확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크 모드에서는 다른 느낌을 확 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드럼 소리도 달라지죠. 808 트랩 비트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오면서는 팍 하면서 완전히 딥하게 뭔가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노래에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 애드립을 뺐습니다. Yeah, Box Boy, I'm ready to go. Now let it go. 이거 다 뺐어요. 왜냐면 원래 넣었는데 음악을 좀 방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이 노래의 특성상
그런 영어 샬라샬라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뭐 내가 특별하게 뭐 feel 할인 할 때 you need to clear your head 뭐 이러면서 막 영어 가사를 더 추가했어. 여름 특집이라고. 덥니? 머리 좀 식혀. 뭐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내가 문장을 넣었는데 다 뺐어요. 그냥 다 드러내갖고 음악과 안 어울려. 안 어울린 것 같아서 뺐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처음에가 그거야. 이거 빠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별짓을 다 했지 그 사이에. 별 실험성을 다 해봤는데 안 어울려갖고 그냥 바로 애기 목소리부터 등장을 했고, 이 노래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가사가 역설적으로 제일 처음 나오는 가사예요. 그 처음 가사가 뭐냐면, 너의 눈을 보면 내 마음은 더운 여름, 너의 손을 보면 세상은 아픈 여름. 이 가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고 제일 어려운 가사였어요. 이 가사 때문에 작사 단계가 잘 안 끝났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예전 같았으면은 뭐랄까 그냥 사실 썼던 가사 놓거나 막 이랬을 텐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제 음악에 그랬다가 이제 매너리즘이 나도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뭔가 새로운 가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고생해서 나온 표현을 보면 나름대로 중의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쥐어 짜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이 가사가 이 역설적으로 보면 이 노래의 어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킬링 파트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감상해서 중요한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들었을 때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크 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와요. 그 원시 부족가? 라고 하는데, 그 원시 부족가가 됐든 어떤 가사가 됐든 다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보컬이 아니라 보컬 뒤에 나오는 딜레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다르게 넣었거든요. 다 다른 딜레이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이제 그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가사지만 딜레이는 다 다르게 걸었다. 그래서 북한 뭔지 부족가? 뭔지 부족가? 뭔지 부족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교묘하게 원시 부족가 할 때 그 조가에 딜레이를 걸었어요. 너의 손은 그 부분 가사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박원순의 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좌파들의 손, 좌파들이 나쁜 손을 말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너의 눈과 너의 손은 운동권 좌파들의 눈과 손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원시 부족가에서 그 조카의 파트를 제가 딜레이를 걸었기 때문에 잘 들으면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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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게끔, 또 반대로 나오게끔, 또는 조카 조카 더더더더 이러면서 딜레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공간감을 만들고 독특한 음악적 효과를 냈는지 한번 그 딜레이를 쫓아가면서 다크 파트를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 노래를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으실 때는 한번 다크 파트에서 딜레이를 한번 쫓아가서 유심 깊게 들어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이 노래가 이 노래에서 제가 어떤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재미를 주려고 했는지 아실 거다. 거기서도 코믹하고 또 재미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또 그 딜레이 파트를 잘 들어보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떠오른 햇빛이 머리 위로 나 태울 듯 나를 노려봐도 떠는 울지 않아 눈물 닦고 이 음악에 몸을 담아주마 이건 선물 높아지는 언더만큼 몰라버린 집값도 내 꿈에 더욱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끈 발끈 화끈하게 날아막힌 문재인 꿈 이 새끼 어떻게 할 수 없고 돌아버리겠어 안 그래도 짜증나는 나를 긴 빠진 연미라 감싸고 돌고 돌아친 머리까지 확 다 돌아버린 놈 이제 작정하거든 북한 달바가리드 안 불렀던 내 국가 나오기 전에 촌스런 북한 원지 부족가 북한 원지 부족가 북한 원지 부족가 동수 맞은 내 국가 북한 원지 부족가 북한 원지 부족가 들어 너나 들어실 거 들어 북한 원체 부족가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는 빨간 북한 원체 부족가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부족가 갖고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부족가 갖고 강남 강남 두개꾼은 영민하기도 하네 강남 강남에 오늘 TV에 나온 뉴스 어떤 아줌마가 나와 흘려 더러운 뉴스 더러운 땀방울만큼의 거짓말 악수 분수 모르는 586 아줌마의 악수 육수 다 마르기 전 또 터진 좌파의 생수식에 남맞아 버리기도 전에 더 멀리 멀리 떠나버린 586 꼰대 조용한 랄 하나 없네 또 잘 파나 감성 또 좌파들 보르네 북한 원제 부족가 북한 원제 부족가 북한 원제 부족가 동수 맞은 애국가 북한 원제 부족가 북한 원제 부족가 너나 들어 너나 들어실 거 들어 북한 원제 부족가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는 빨간 북한 원제 부족가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부족가 갖고 애국가마저도 북한 원체 부족가 갖고 좌파놈들 패밀을 통소 통수 여가보는 피해자 통소 여자 편만 받고 생까는 것도 좌파란 걸 아는 몇 안 되는 내 노래 팬도 통수 민주당은 인권을 통소 통수 문재인은 국민을 통소 지들 편 잘못은 무조건 실드 치고 보는 역겨운 좌파놈들 지들끼리 통소